이 흥분은 화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숨을 잘 쉬어라. 이거는 모든 화를 조절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숨을 잘 쉬어라예요. 화가 나면은 숨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가빠지죠. 씩씩거린다 그러죠. 이게 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숨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생명을 쉬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숨을 잘못 쉬면 생명을 잘못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숨은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해서 이 위로 해서 그 다음에 단전, 배꼽 아래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게 숨이에요. 그래갖고 온전히 산소 공급이 온 장기 안에 다 돼야 돼. 근데 화가 나면 여러분들 숨을 어디다 걸어놓고 쉬어요? 목에다, 목줄에서 딱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에이, 내가 쉬지 말고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해줘서, 설거지를 해줘서, 그렇다고 여행을 시켜줘서, 민크코트를 사줘서, 다이아를 사줘서. 그럼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요? 왜 빨개지느냐면 이게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만 딱 차 있으니까 점점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소리소리 지르고 싸우면은 한 시간 동안 여기 산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면 여기가 무슨 병이 드느냐면 화병이 드는 거. 그래서 드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 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당신이 말이야 쉬지 마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외식을 시켜줬어. 그렇다고 나 민크코트를 사줬어. 아니면 다이아를 사줬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쉬지 와서 고생만 했지.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을 보내줬어. 갈릴레아를 보내줬어. 나 이 집에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당신 뭐가 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래? 이렇게 숨을 쉬고 싸우면은요 절대 남편한테 귀싸대기 안 맞아요. 남편이요 차분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흥분을 끌어올리면서 얘기하면 사람 감정이 격해져갖고 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심호흡을 10번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어라. 두 번째,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걸어라. 걷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묵주를 들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만 돌면은요 알아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해결책도 알아서 나와요. 2시간, 3시간만 걸으면은요 완전히 차분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 무조건. 떠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콤포스텔라라고 스페인의 야고보 성인 무덤 가는 800km,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게 왜 인기가 좋으냐 하면은 그 걸으면서 사람이 치유가 다 되고 마음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만은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걸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큰 숙제가 있다, 내 인생에 큰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보 성지순례를 하세요. 도보 성지순례를. 저는 우리 교우들이랑 이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네까지 전체 교우가 밤 8시면 모여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저 미리네까지 걸었어요.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을 걸었는데 그 한 4,500명 되는 교우들이 나한테 체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던 사람은 허리 다 낫고 위장 아프던 사람은 위장 다 낫고 마음 복잡한 사람 마음 정리되고 사업이 막 안 돼갖고 괴로워하던 사람은 빛을 보고. 걷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세남터서부터 걸으세요. 세남터 우리 김대건 신부님 시신 모시고 미리네까지 원선쇼 할아버지가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갔잖아요. 그 생각하고 걸으면은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걸어라. 그 다음에 화가 나면 화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잘 먹어라. 이게 먹는 게 화를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렇죠? 이거 잘못 먹으면요 다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요 화냅니다. 여러분들 사슴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안 싸납죠? 사자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납죠? 사자 뭐 먹어요? 고기 먹죠? 사슴 뭐 먹어요? 풀 먹죠?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막 리모컨 던지고 막 자기 막 방문 부시고 그러면은요 애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걔를 뭘 먹이냐면 6개월 동안 풀만 먹여보세요.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화가 너무 많아요. 급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달걀을 예를 드릴게요. 달걀을 여러분들 닭들 어떻게 달걀을 낳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통 드시는 닭들 다 가둬놓고 하죠?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안 재우죠? 재우지도 않죠. 공간이 조그맣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 막 쫍니다. 부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리를 잘라요. 못 쪼개. 그런 닭들이 놓는 달걀은 화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반자연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닭들은 한 내가 300마리 키우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놓는 알들은 벌써 향이 좋아요. 딱 깨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그런데 일반 그 시중에서 이렇게 사는 닭들은 막 약간 좀 비리고 이런 냄새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도 커피 많이 먹으면 막 심장 두근두근 거려요 안 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려면은 이게 음양의 조화,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인생을. 하느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하고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쉬어. 하느님이 태양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산도 동그랗고 사람 머리도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동그랗게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 내가 생태마을에서는 운전하고 읍내에 나가면은 한 번도 빵빵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서울만 딱 오면은 여긴 다 네모나고 삐죽해. 그러니까 네모나고 삐죽한 거 보는 사람들 딱 1초만 늦게 출발해도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남녀 뭐 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 같은데 1년에 일주일씩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고 가면은 영혼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 60 드신 분들 60년 일했으면 나머지 인생은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음양의 조화를 잘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화가 안 나는 최고 좋은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절대 화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대장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죽기 일주일 전에 나를 딱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 평생 집 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대. 왜? 대학까지 자기가 이 빌딩 청소해갖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미안하대. 자기는 이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생만 했지 자기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쁜 옷을 해입힌 적도 없고 좋은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떨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승질은 승질대로 부리고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히고 여러분한테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좀 시켜주고 저는 저한테 잘해줍니다. 왜 잘해주느냐 하면은 나는 본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당 총회장님도 없고 부회장님도 없고 성무회장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기 먹고 싶으면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난 내가 사줘요. 베네딕토 고기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오늘 사줄게. 난 내가 데려와서 내가 사줘 나한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남편이 행복한 거야. 집에서 누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예.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